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사익감을 찾아 나선 지 슝.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에 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늦지막히 딸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아, 귀여워. 자, 이거 먹어. 어, 그래. 이거 먹어야지 쑥쑥 크지. 어, 그래. 어? 그래. 이것도 먹고. 그래. 어유, 쑥쑥 커야지. 자, 시은아, 아빠가 목마 태워주니 좋지? 그래. 시은아, 이 꽃 냄새 좀 맡아봐. 너무 좋지 않니? 응? 맡아봐. 어, 좋지? 어, 그지? 아이고, 벌써 시은이가 이렇게 커서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됐네, 어? 아, 시은이 엊그제 끝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 여보. 시은아, 저기 머리도 좀 따서 담아라. 응? 네, 엄마. 그리하여 지 부부는 딸을 위해 사익감을 찾았어요. 그 지방에서는 이곳저곳을 다녀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사익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좋은 생각이 났어. 저기 위에 있는 햇님 어때, 햇님? 햇님이 우리 사익감으로는 딱이야. 어, 햇님이요? 어째서요? 아, 여보, 저기 햇님 보시오. 햇님은 높은 곳에 떠 있으면서 온 세상을 훤히 비춰주지 않소. 그러니 그 이상 훌륭한 사익감이 어디 있겠소, 어? 그래요. 그러면 내일 우리 햇님 양말을 찾으러 갑시다. 네? 아,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아, 예쁜 내 얼굴. 아. 다음날 아침. 어, 시은아? 자, 엄마는 햇님 양말을 만나러 갈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라. 응? 네, 엄마. 그리하여 지 부부는 햇님을 만나러 길을 떠났어요. 자, 여보,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저쪽에 햇님 있네, 햇님. 그래, 햇님 양말을 한번 만납시다. 가서 우리 사익감이 대달라고 부탁합시다. 자, 저기 있네, 그래, 갑시다. 쩡! 아이고, 뜨거,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덥고 뜨거운 거야? 아이고, 아유, 왜 이렇게 뜨거워요? 햇님 양반, 우리가 우리 딸의 사익감을 찾고 있어. 우리 딸의 사익감이 되어주겠소. 어,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않습니다. 저보다는 구름이 힘이 더 셉니다. 제가 아무리 햇빛을 내리비추고 싶어도 구름이 와서 제 얼굴을 가리면 저는 꼼짝 못하고 갇혀버리고 맙니다. 네? 구름 아저씨에게 한번 가보세요. 그래. 아이고, 알겠네. 그리하여 지 부부는 구름 선생을 만나러 갔어요. 어, 왜 이렇게 날이 깜깜해지지? 여보, 저기 좀 봐요. 정말 구름이 햇님을 가려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깜깜하게 되네요. 정말 햇님 양반 말씀이 맞네요.
아이고 여보 빨리 갑시다. 아이고 우리 저기 구름 선생 있네. 어이 구름 선생, 어이 구름 선생. 아이고 구름 선생, 우리가 우리 딸의 사위를 좀 찾으러 왔어요. 우리 딸의 사위가 되어주겠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해님이 그러는데 자네가 힘이 제일 세다며, 응? 아유 지 아저씨, 해보다는 셀지 모르지만 바라뱅이는 꼼짝도 못합니다. 바람 선생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리하여 지 부부는 바람 선생을 만나러 갔어요. 어, 여보 같이 가요. 아야야 빨리 따라와. 어 그래 저기 바람 선생 있는 것 같네. 그래. 오이 바람 선생, 바람 선생 좀 나 좀 봅시다 좀. 어이 바람 선생, 우리가 좀 사위감을 찾고 있어. 우리의 사위감이 되어주겠소? 어머니 무슨 말씀을 마마마마마. 기아마 잠시 잘 못 보고 싶어요 마마마. 저는 집에 있는 자가 못됩니다 마마마. 구름을 쫓아낼 정도의 힘은 있을지 모르나마 저 미륵 아저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돌로 만든 저 부처 말인가? 네 아저씨, 제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 귀천은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요. 자 한번 보실래요? 바람이 심하게 바람을 불었으나 돌부처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유 여보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벌써 저렇게 달이 뜨고 별이 떴구나. 아이고 우리 갈 길이 멀어요. 빨리 갑시다 여보. 어차. 어 그래 저기서 좀 쉽시다. 아 너무 지쳤어요. 아이고 그래 나도 좀 너무 지쳤어. 아이고 저기 좀 보시오. 여보 저기 돌부처가 있네. 그래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어이 돌부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위감을 찾고 있어. 우리 사위가 되어주겠소? 아이고 난데없이 무슨 사위감은요. 바람이 제 아무리 제게 세게 불어도 저는 끄떡하지 않지만 사실은 저도 두려운 게 있답니다. 아이 자네가 무슨 두려운 게 있다는 건가? 아이고 지 아저씨,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저씨 같은 지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버티고 서 있으려고 해도 지들이 밑으로 와서 땅을 밟으면 저는 그냥 힘없이 꽝 하고 넘어지고 만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아저씨네들 지예요. 그럼 자 돌부처 선생 고맙네. 자 그럼 나는 또 집으로 돌아갑세. 으짜. 그리하여 지 부부는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 부부는 바로 이웃마을로 가서 힘세고 잘생긴 총각길을 골라 사위로 삼았습니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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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식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슝! 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꿈을 멀리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 꿈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을 때가 있지요. 슝!